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포도원이요 또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다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다를 사랑하여 그들을 포도원 삼고 포도나무 삼아 그들에게 좋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였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덜 포도가 열렸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다시 깨달아지고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익숙해져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것이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환난과 고난이 이러다가 괜찮겠지,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도 행한 대로 행하고 살던 대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정녕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르게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조금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변화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 가지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